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찔리죠? 저도 이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찔려요. 기도 좀 더 해야 될 텐데, 더 해야 될 텐데, 더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말씀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하고 통해요. 기도를 더 해야 될 텐데 해가지고 더한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없었죠. 율법주의자는 그 말을 가지고 만족해요. 기도를 더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에 자기 만족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대표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굉장히 감동해요, 스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마치 채증과, 묵은 채증과 같이 부담스러운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것은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편하고 부담 없는 사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논리에 말려가지고 전화 끊고 나서 찝찝해. 속보인 느낌이야. 그런 경우 있으시죠? 처음에는 막 말을 편하게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기가 논리가 묘하게 가면서 마치 속보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괜히 좀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이 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해서 좀 오버해가지고 막 내 감정과 생각을 털어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탈탈 털린 느낌이 들어서 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뻔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잘못 판단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안 봤는데 내 속을 다 일으켜버린 느낌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기를 또 하게 될까요? 잘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고 그냥 괜찮아요 다시 그런 모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 하면은 언제나 부담스러워요. 뭐 직장 상사 같은 느낌이죠. 부담스러워서 잘못하면 흠을 보일지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모범답안만 얘기하려는 거죠. 간략하게 꼭 해야 될 도리만 마치 신우나 동서나 시어머니 같은 존재죠. 언제나 같은 내 어머님, 내 형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모범답안만 해야 돼. 역시 얘기하기가 편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얘기를 잘 들어주고 가끔 내가 오버하지만 오버하는데 죽을 맞추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간 비틀어져 간다고 해서 나를 멸시하거나 서슬아쳐 경멸하는 듯한 표현을 보이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네 마음을 알아. 그런데 너 지금 너무 가고 있는 거 알지? 그래도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네가 정말 네 마음이 회복되기를 나는 바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은 이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주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주 얘기하고 또 얘기할 때마다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 들겠고 치유되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정말로 아주 드물게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비할 정도로 나를 이해해주고 경청해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한 사람 소개시켜줄 테니까 한번 만나볼래? 근데 아무 대책도 없이 만나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그 누가 얘기 그래요? 언제 얘기했었나? 예. 그럼 굉장히 당혹스럽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인생에 한 두 번 정도 있어요. 예. 누구를 만나보라고 얘기 다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저 내키지 않았는데 제가 신학생 때예요. 신학생 때 얘기 다 해냈으니까 아마 그 일을 부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가보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처음 본 것처럼 얘기.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에 속지 않을 거야. 저는 공짜를 바라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행 같은 건 진짜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이고 또 부모님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게 공짜가 없다는 거 부모의 너에게 괜히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호의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미안해서라도 내가 가봐야지 가봤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반응이 싫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갔다는 사실 자체가 제 자신이 너무 바보스러웠어요. 다시는 이런 기대를 갖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빼앗긴 마음이라고 그러죠. 빼앗긴 마음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장한 마음은 아니에요. 약간 못난 마음이에요. 네. 못났으니까 못난 마음이죠. 뭐. 그래서 자꾸 그런 데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에 신뢰, 신실함, 그리고 진정한 호의와 배품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닫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그렇게 마음이 닫히는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뢰관계를 배우기 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칙은 기껏해야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기껏해야 뭐 데자뷰, 기껏해야 무슨 혼돈 이론 그런 것이죠. 세옹지마, 운칠기삼을 벗어나는 인생의 법칙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행을 바라는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에는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의 큰 맥락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무슨 장인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은퇴연설이 기록된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퇴임 연설 어떻게 멋있게 마지막은 조크로 끝내야지 그런 어떤 연설의 일부가 아니고요. 모세가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의 그 유명한 밀레도 연설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랬듯이
그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예,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요약했어요. 예, 그래서 뭐 고별 연설은 짧아야 된다, 길어야 된다, 뭐 그따위가 아니에요. 그 긴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꼰대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시대의 삶을 살아간 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놓으세요. 예? 옛날에 회장님, 우리 회장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적어라, 적어. 예. 그렇죠.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큐티를 적잖아요. 예. 큐티를 적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깨달음과 결단을 적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적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훗날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너희 딸과 아들들이 묻거든 그렇게 대답해 주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의 분명한 기준이 될 거고요. 또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신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흥흥 그러려니 그러려니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뒤로 돌아가 보면 제가 오늘 19절에서 2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무엘상 12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1절부터 쭉 4절 5절까지 가면서 사무엘은 먼저 보고를 합니다. 일종의 해명이에요. 해명은 뭐 내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식의 해명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 맡은 일을 다시 한번 보고하는 거죠. 레헨샤프트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왜 자기의 한 일, 생애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는가? 왜 보고해야 하는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자랑하고 떠버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왜 보고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요? 예, 상 위에 두는 거예요. 예, 거실에 벽난로 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벽난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식탁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야 불빛이 비춰지지 않겠나요? 그래서 불을 켜서, 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예, 산골짜기의 동네,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감추지 못할 것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곳이 어떻게 감추어지겠습니까? 나가서 예수천당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어떻게 감추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 비추게 하라.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사는 모습,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울은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비와 어미들이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들아, 딸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서 하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예,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교회에서 왜 자꾸 부담을 주세요? 예. 목사님, 순장님, 왜 자꾸 부담을 주죠?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 누가 나에게 저기다가 떡 좀 갖다 주시겠어요? 할 때는요, 가다가 그냥 맨홀에 빠쳐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는 거죠. 아니, 안 그럴 거면 자기가 가야지. 예, 부탁을 했으면 그 가다가 그냥 놓쳐갖고 맨홀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잘하셨네요. 제가 갔어도 어디 쓰레기통에 그냥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맨홀에 빠졌군요. 그러세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괜히 부탁을 했지만 저 사람이 분명히 가져다 줄 거야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을 때에도 믿는 거죠. 예. 그리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가서 잘 전해줬겠거니. 근데 가서 잘 전해줬다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내 부탁을 이렇게 들어줬으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답례를 해야지. 그냥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이었고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 물론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부탁하는 부담이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니까. 예전에 건축하기 전에 한국에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건축 헌금을 주시겠다고 저를 만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천만 원이었나? 3천만 원이었나? 액수가 다르면 이게 또 안 되죠. 어쨌든 그 어간이에요. 어간인데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오케이, 돈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우리 그 제자반 출신 그 모임이, 몇 기 모임이 강남에 어디에서 있었어요. 이아무개 집사님 집인데 저보고 모임 있으니까 그리 오세요. 제가 어디 있든지 오라고 그래요. 한국에 가면 신자들이. 그러면 제가 알아서 툴툴거리면서 가는 거죠. 자기들이 오면 안 돼. 근데 목사님 우리 여기 다 모여있으니까요. 오세요. 밥도 다 주문해놨어요. 하진 않고 다 시켜가지고 먹으면 돼. 알았어요. 여러 가지 시켜놨으니까 안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돈이 부담되잖아요. 몇 천만 원대를.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제자반 하면서 그 중에서 착실하고 하던 여자 집사님이 있어서 집사님이 그 중 가서 붙여줘. 내가 은행에 또 가서 어디다 하기도 뭐하고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교회 부자로 갖다가 붙이라고.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분이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으면 어떡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웬 봉투에 돈이 들어있지? 그냥 그렇게 써버렸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나중에 잊어버렸다가 혹시 그 권사님을 만나면 권사님이 지난번에 내가 그 집사님 졌는데 어떻게 됐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내가 쓴 건 아니잖아. 뭐 헌금인데 뭐 어디론가 갔겠지 뭐. 그러면 안 되죠. 끔찍하죠. 인생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직분은 정확하게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사역에서 뭐가 제일 힘들까요? 네.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음향 쪽이 제일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음향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가 이제 사고가 나면 전부 다 음향 쪽을 쳐다보면 주만 바라볼지라는데 음향 쪽만 바라봐요. 그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고 힘드는데, 역시 또 힘든 사역이 뭐냐면 PPT 사역이더라고요. 예. PPT. PPT를 넘기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넘긴다. 한국에서 PPT 울면서 넘긴다. 주만 바라보시라.
막 울면서는 막 흐트리지 않게 해주세요, 흐트리지 않게 막 후렴으로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막 한 번 더 조용남도 아니고 막 한 번 더 근데 가니까 막 후렴으로 가는데 후렴이 그러니까 막 틀리지 않게 울면서 제가 조금 한 템포 일찍 넘겨주세요. 예. 예. 딱 끝나고 넘기면 예. 노래를 그 다음 게 시작이 안 되니까 오늘 때는 또 막 너무 일찍 넘겨요. 막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한 마디 전에 막 넘겨버려 가지고 하다가 막 할지라였나 합시다였나 그러니까 막 할나 그러니까 막 PPT 넘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PPT가 지금은 이제 전에 같으면 주보를 거의 대신하고 예배 순서와 사회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다 사회를 해서 예, 찬송가 312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딱 나오면 쫙 뜨니까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아 뭐 교회에서 뭐 왜 자꾸 부담을 주는 거야? 예,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책임이란 건 말이죠. 예, 그게 구체적인 상벌로 드러나지 않을수록 더 커요. 예, 더 큰 책임이에요. 예, 누가 확인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훨씬 더 그 책임이 소중하고 그리고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예,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열과 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모범과 모델을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저는 정말 힘들게 생각하는데 제가 은퇴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물론 되기는 하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지금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게 저는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나무가 성장한다는 것은 지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 혼자 자라는 것은요, 웃자란 거예요. 웃자란 거. 그래가지고 볼품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하나가 잘 성장했다는 것은요, 그 나무가 다른 곳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웃자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식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모델이 되는 운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365일 큐티켓을 따는 것을 너무 잘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남의 영혼은 구원하고 우리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올해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물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델로 써주십시오. 정말 좋은 직분을 성실하고 영광되게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정확한 직분을 감당했다는 걸 보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전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했다는 것. 예.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고 예, 물론 아들들이 좀 훌륭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예,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다. 그 말은 모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고 너희 앞에서 모델로 행하였다는 것. 예, 전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모범과 모델이 되어서 그들 앞에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혹시 실수로 잘못한 게 있다면
정확하게 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을 맡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맡은 사람은 주어와 동사가 분명해야 되고요. 행위에 대한 목적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이 흐린 사람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질병과 상처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를 시정하는 언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두루뭉실 뽀뿌라빵 때, 뽀뿌라빵 때가 뭐냐고 저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 말을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렸어요. 너무나 틀렸어요. 그럼 은혜가 상처를 주는 말이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칼로 후벼 파는 것과 같지 않지만 정확하죠. 마치 의사가 진단하듯이, 선생님이 시험을 정확하게 채점해 주듯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그렇죠. 공의가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설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정오의 햇빛같이 우리들 앞에 자우선과 같이 빛을 비춰주실 때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우리의 좌표가 드러나게 될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만 하는 분은 아니시니까, 우리를 굉장히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좌표가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한 자기 인생의 보고서예요. 우리가 이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저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언어가 분명해지는 것,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해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처럼 한번 봐,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번 봐라는 말에는 굉장한 다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전부 다 도망갈 길이에요. 한번 봐라는 말은. 밥 한번 먹어? 그 말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물론 은혜도 없이 무자비하게 정확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찌르듯이 하는 이야기, 그건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단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책임을 가지고 내가 멍에를 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선취적으로 그 사람에게 제안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긍휼히 여기면서 분명하게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되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다 해볼게, 그렇게 해서 헛된 기대를 줬다가 실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도망가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떠넘기고, 많이 경험했던 일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고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는 죄의식을 남기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소망해야 되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말한 대로 행하고 그리고 늘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일 앞장서 있는 그런 빛나는 사람들이 어느새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축복된 일은 없어요. 사람의 말이 서로 통하고 그 다음에 신뢰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 산다는 것처럼 놀랍고 복된 일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의 이하의 말씀인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고요. 깨진 레코드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그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의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dreht sich um Gott.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정점으로 모든 우리 인생과 역사의 동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절대로 일직선이 아니에요. 진보하고 점점 진보해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19세기, 20세기로 가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예. 역사는 진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그는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예, 하나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셨냐면 자기 백성 중에서 큰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 그들을 부르셨다. 그런 거예요. 또 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11절에 보면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누구죠? 기드온이죠.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그렇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17기 당연히 제자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리고 자신이 우리와 맺은 계약,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예, 운동권 가요의 원조로 불려지는 노래 중에 타는 목마를 모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김지아의 시인데 그 중에 그 한 구절이 저에게는 항상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그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저는 저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떠올라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불신앙.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한없이 애통해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한 약속과 그것을 네가 잊어버렸다고? 목회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고? 세상 사니까 잊어버렸다고? 나이가 드니까 잊어버렸다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잊어버렸다고? 인간관계, 은원관계를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다고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고 그 생각을 하면 저는 너무나 슬프고 애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어떻게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일을 그들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 놓지 않아요. 그러기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는 방법이 그들에게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요. 징계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둘 다 끈을 잡고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안 가려고 저쪽으로 잡아다녀요. 그럼 놔버리면 저 사람은 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저쪽으로 가려고.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되겠네. 저쪽으로만 가려고 그래. 그러면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다가 막 갈팡질팡 끌려오는 거, 그게 징계예요.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징계를. 강아지도 그렇지만 왜 아이들도 막 안 가려고 이렇게 치면서 막. 그러면 아빠가 막, 엄마들도 가끔 이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도 막 등을 막 쳐버리는 거지. 퍽퍽 소리가 나면서 막 그러면 막 당분간 소리가 안 나. 아, 엄마.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거죠. 왜 그러기는 사랑하니까 그러지. 사랑 두 번만 했다가는 사람 죽이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 다시는 가자 그럴 때 가고 공부하자 그럴 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나를 헐크로 만들지 마. 엄마 안 같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중에서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게 하셔서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놓지 않으면서도 계속 사탕을 줘요? 그럼 이빨이 썩겠죠? 당뇨도 뭐 설탕 먹는다고 당뇨가 걸리는 게 아니라고 이상식 선생님이 얘기했대. 어찌됐든 계속 사탕과 당근만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행하셨고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미가야외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권면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가지가지를 하거든요. 옛날에 어느 그 운동팀이 자꾸 지니까 그 팬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밑에다가 막 악플들을 막 달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막 우리 팀은 하여튼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져볼까 막. 그래서 우리 팬의 막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 같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짝이에요. 막 불신앙의 방법을 막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보니까 니들이 또 하나 불신앙의 방법을 새로 연구해냈구나. 그게 뭐냐면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죠, 사실은. 근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짐을 다 떠넘기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낸 게 그들이 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한 것을 사무엘은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속이 다 보이잖아요, 뻔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을 테니까 왕을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에 사무엘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죄인 줄 알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걸 귀찮아하고 두려워하면서 너희들이 대안을 찾은 거라. 너희들이 그 죄를 알겠느냐? 이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예요.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으려는, 그러면서 보험을 들여놓으려는 너희들의 그 교활한 마음,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축복받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14절이 읽을 수 있나요? 제가 읽어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예, 그렇게 나오죠.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거죠. 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예, 경천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주권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를 섬기며입니다. 예, 섬긴다는 것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늘 생각했습니다. 예, 내가 수양의 기름과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무엇을 하여야 위함을 뵐까? 향기로운 재물과 산보배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위함을 뵐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장 큰 위엄과 영광을 드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예, 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다 그랬죠?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다. 아, 찬양은 루이스 같은 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예, 그의 목소리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루시려는 것을 내가 듣고 늘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예, 한번 같이 따라할 거예요.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 예, 그렇지 않으면 우레와 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예,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 자녀를 징계하는 거죠. 저는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오래 가져왔어요. 여러분도 오래 가져오셨죠. 그런데 살면서 본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살아 계세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물리적인 법칙과도 같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19절을, 예, 19절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그들이 알았어요. 사무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왕을 구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불신앙이었는지를 그들이 인정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위에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요. 예, 진정한 중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야 되고, 네, 제가 요새 멀리 차 타고 갈 때 꼭 알려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빈말이에요? 네,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네, 뭐 인생 뭐 있어? 운전 때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려면 그러죠. 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그게 뭐 희한한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내가 손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지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알려드려야죠. 그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꼭 저에게 어디 갑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한 5초면 쓰죠. 예. 목사님 지금 저 어디 가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착하면 얘기해요. 그러면 저 잘 도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숙한 척 하지 말고요. 예, 제약가려면 제가 해요. 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했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거예요. 예, 크고 작은 일들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예, 소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게 성숙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철이 드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해달라는 거는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인의 기도에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기도를 진짜로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 징계하는 것과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징벌을 하실 때에도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한때 오늘의 교회 표어이기도 했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예, 그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반드시 예, 이식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성장하는데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어요. 이게 몸의 원리예요. 몸의 원리. 예, 서로 연락하여 우리가 하나의 몸을 생명을 진정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성장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기루와 같은 헛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헛된 정보에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해요. QT 365일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우리 시간은 이리저리, 우리의 관심은 이리저리 쪼개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순도 높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금은 금인데 팔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하고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불순물이 온갖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정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제해 주셔서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뭐 개똥철학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 말 같지도 않고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아야코카의 말도 아니고 무슨 뭐 제레미 뭐의 무슨 말도 아니고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별로 쓸 데가 없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정금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거기다 내 인생을 걸만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 요약하면 신약성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신실한 길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 예,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저 사람 가다가 좀 맨홀에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들까 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자꾸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축복하면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아요. 내가 중보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러도록 기도했으니까. 네. 어느 가족이 딴 가족을 방문했어요. 가가지고 3일을 지내고 나서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답이 돌아왔대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율이 확 이는 거잖아요. 네? 우연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좋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누가 기도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너희에게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면은 왜 기도하지 않겠느냐? 왜 나라에게 구하지 않겠느냐? 왜 구하지 않겠느냐?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네. 저녁에는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저녁에는 슬픔이 머무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함없이 깨어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